내공이 흰공입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득점을 하시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천장 카메라로 보면 빨간 공 뒤돌리기를 치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빨간 공에 왼쪽을 맞히는 뒤돌리기, 빨간 공에 오른쪽을 맞히는 앞돌리기가 짧게와 길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아, 저도 이걸 상단 카메라로 봤을 때 뒤돌리기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이블에 이 위치를 그대로 놓고 보니까 뒤돌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 강하게 느끼거든요. 빨간 공 뒤돌리기 시도해 보겠습니다. 아, 회전이 너무 많으면 길게 빠질 것 같으니까 옆 회전은 한 1.5팁 정도? 그래서 4시 반 방향 1.5팁으로 두텁게 쳐서 끌어 보겠습니다. 의외로 길게 들어가 버리네.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 배치인 것 같습니다. 잘 쳤다 하더라도. 이번에는 앞돌리기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볼 시스템을 사용하면 빨간 공의 수는 1, 0.5, 1.5, 2.5, 3.5, 4. 4 정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. 진행 방향 느낌집에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맞춰보겠습니다. 이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노려보겠습니다.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1, 0.5, 1.5, 2.5, 3.5, 4.5, 5.5, 6.5. 그러면 2.5팁에 2분의 1 두께 맞추면 된다는 계산인데요. 자칫하면 빨간 공과 내 공이 여기서 만날 가능성? 2분의 1로 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서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투팁 사용하고 두께를 조금 더 쓰는 방식으로 쳐보겠습니다. 그럼 이 상황에서 초콜릿 선수는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초콜릿 선수가 이 배치를 앞돌리기 짧게를 치는 것을 보고, 이걸 앞돌리기 짧게를 치네라고 생각했는데, 실제로 연습을 해보니까 앞돌리기 짧게가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예제를 가지고 연습해보지 않으면 그냥 얻어지는 지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배치 연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, 37번 초콜릿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중에서 메뉴 중에 마지막 여기에 이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